노브랜드 버거에서 산 그릴드 불고기 버거거든. 노브랜드 버거에서 가장 싼 거 1900원짜리 그릴드 불고기 버거야. 노브랜드 버거에서 가장 싼거 1900원짜리 그릴드 불고기 버거고, 이거 한번 먹어볼게. 참고로 노브랜드 버거에서 이거 1900원짜리 그릴드 불고기 버거가 가장 싸고, MBB 시그니처 버거가 4900원인가 그런데, 아무튼 가장 싼거 노브랜드 그릴드 불고기 버거 먹어볼게. 1900원짜리, 1900원짜리 먹어볼게. 가장 싼 거. 그냥 불고기 버거야. 맥도날드든 롯데리아든 불고기 버거 그거 비슷한 거야. 노브랜드 그릴드 불고기 버거라고 1900원. 노브랜드 버거에서 가장 싼거 1900원짜리 그릴드 불고기 버거야. 안에 이렇게 뭐 불고기 소스가 안에 뭐 이렇게 불고기 소스가 들어있고 뭐 양상추 들어있고 이래. 토마토는 안 들어있고, 토마토랑 치즈는 안 들어있고, 그냥 이렇게 뭐 토마토랑 치즈는 안 들어있고 그냥 뭐 양상추랑 뭐 이렇게 패티 들어있고 불고기 소스 있는 거야. 노브랜드에서 가장 싼거 1900원짜리 그릴드 불고기 버거. 맛있네, 맛있네. 노브랜드 버거. 노브랜드 버거. 맛있네. 노브랜드 버거에서 1900원 주고 산 그릴드 불고기 버거. 맛있네. 콜라도 먹을게, 콜라. 짠. 홈플러스 시그니처 콜라. 홈플러스 시그니처 콜라라고 1.5리터짜리가 홈플러스에서 1290원 주고 샀어. 홈플러스 시그니처 콜라. 이거 마셔볼게, 마셔볼게. 홈플러스 시그니처 콜라. 홈플러스에서 1290원 주고 산 홈플러스 콜라. 홈플러스 시그니처 콜라. 이거랑 햄버거 먹어볼게. 맛있는 햄버거 맛있네. 노브랜드 버거, 그릴드 불고기 버거 1900원. 참고로 그릴드 불고기 버거 세트를 사려면 3900원이거든. 그릴드 불고기 버거 세트가 이거 햄버거랑 감자튀김이랑 콜라 주는 게 3900원인데, 그냥 단품으로만 샀어. 세트 안 사고 햄버거만 1900원 주고 샀어. 콜라는 어차피 집에 있는 홈플러스 콜라 마시면 되니까. 맛있냐? 노브랜드에서 1900원에 파는 그릴드 불고기 버거. 그릴드 불고기 버거. 맛있네. 1900원. 맛은 그냥 뭐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있지. 그거랑 비슷한 맛이야. 맛은 그냥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든,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든, 그거랑 비슷한 맛이야. 왜냐면은, 불고기 버거 소스가 들어있으니까는, 불고기 버거 소스 들어있잖아. 맥도날드 버거든, 롯데리아 버거든. 그래서, 그냥 롯데리아든 맥도날드든 불고기 버거 그 맛이랑 비슷해. 그 맛이랑 거의 비슷하다 보면 돼. 홈플러스에서 1.5리터짜리가 1290원 주고 산 홈플러스 시그니처 콜라. 노브랜드에서 1900원 주고 산 그릴드 불고기 먹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